제가 이때까지 해본 노가다 게임 중에는 이 게임이 노가다 대장이에요. 이건 마치 어릴 때 락킹에서 광산 캐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어줬는데 매순간 머릿속으로는 이걸 도대체 내가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몸은 계속 이 게임을 거부하지 못하는 마치 악마 같은 게임이었는데 웬만큼 노가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 게임만큼은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저는 솔직히 이 게임을 예전부터 보유는 하고 있었지만 이번처럼 깊이 있게 플레이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. 일단 이 게임은 이 평소 생산활동 노가다를 통해 차근차근 캐릭터를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시는 노가다 장인분들께 추천드리는 게임인데 저는 이 게임을 미래로 보내주는 타임머신이라고도 불러요. 근데 솔직히 게임의 퀄리티 자체로만 따지면 제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이 딩컴 같은 게임에는 절대 비비지도 못할 개쓰레기 똥게임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 대비 가성비도 끝내주고 농사, 가축사육, 연금술, 재련, 건설 그리고 전투까지 진짜 겉보기에는 뭐 없어 보이는 게임이지만 있을 건 다 있었어요. 저도 정가 8,500원 갈비탕 값을 주고 지금 15시간째 플레이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도 못 끝냈을 정도로 할 게 많았고 또 매 레벨업마다 이 지울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또 제작 가능한 템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 게임을 직접 해보시면 제가 왜 이 노가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하여튼 아무리 열심히 노가다를 해봐야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조차 되지 않는 이 게임 지금부터 소개해드려볼게요. 일단 이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면 해변에서 막 깨어난 간지 하나도 안 나게 생긴 사람으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특히 몸이 완전 물몸인 게 운동을 하나도 안 한 그런 몸이었어요. 하여튼 주변에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노가다를 날리는 나무들과 바위 그리고 모래가 여러분을 반기고 있고 여러분은 여기서 정신이 들자마자 다른 쓸데없는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해줘야 돼요. 보통 노가다의 장인들은 이 인터페이스를 보기도 전부터 일단 곡괭이질부터 시작하는 게 국룰인 거 아실 거예요. 처음에는 만들 줄 아는 것도 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도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가 되었든 이 자원부터 캐고 시작합니다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옆에 퀘스트가 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데 사실 이 게임에서는 이 퀘스트가 가장 중요했어요. 그 이유는 이 퀘스트를 깨줘야 이 레벨업 자체가 가능했고 또 그로 인한 새로운 지을 거리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어느 정도 무기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모험보다는 그냥 이 퀘스트를 따라 깨주는 게 더 빠른 발전을 위해서 좋았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 퀘스트들 하나하나가 마치 이 대학교 과제를 하는 만큼 빡세고 귀찮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게 어느 정도 퀘스트를 깨주시다 보면 이 모닥불, 모루, 화로, 조리대 등 이제 드디어 기본적인 시설물들을 갖출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쯤 되면 일이 조금은 더 편해지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게임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해봐야 이 노가다의 농도는 얕아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. 그냥 더 좋은 기술력을 지닌 노가다로 바뀌는 것일 뿐이니 애초에 희망을 갖지 마세요. 게다가 이쯤 되면 이 제작할 수 있는 템들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퀘스트에서조차 요구하는 템들의 수량이 훨씬 많아집니다. 다만 그래도 처음에는 계속 나무나 캐고 뭐 죽기나 하고 이런 노가다였다면 이제는 슬슬 새로운 활동들도 건드려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루함은 덜 할 수 있어요. 먼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농사 짓기입니다. 일단 농사를 통해 이 기본적인 식량들을 구할 수 있는데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해요. 그래서 우물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땅을 판 뒤 거기에 씨앗을 심고 물을 뿌려주면 돼요. 근데 저는 농사를 통해 얻은 식량들은 이 대부분 가축 사육을 위해 사용해줬고 나중에는 너무 남아 돌길래 이 전부 땅바닥에 보관해줬어요. 사실 이 게임이 개가 게임인 게 바닥에서 보관이 돼요. 이 나중이 되면 이 인벤토리가 계속 부족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보관함을 만들어서 보관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보관함 하나 만드는 그 자체도 이 노가다라. 그냥 저는 넘쳐나는 물건들은 땅에 드랍해놓고 보관해줬어요. 어차피 이 게임은 드랍한 템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개이득입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이 퀘스트를 깨기 위해서뿐 아니라 이 새로운 추운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서 옷이 필요한데 이 옷을 제작하려면 이 양모가 필요합니다.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동물들도 몇 마리 키워줘야 돼요. 일단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간단한 함정 중에 그물이 있는데 그걸 제작하신 뒤 동물에게 여러 차례 던지다 보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물을 던졌을 때 몹이 잠시 그물에 걸려서 잠시 멈추는 타이밍이 있습니다. 이때 빨리 가까이 다가가서 클릭해주시면 내 걸로 돼요. 일단 저는 이 소, 닭, 양, 염소 각각 두 마리씩만 잡았었는데 이게 더 많을수록 더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에 따라 길들이면 좋겠네요. 자 이제 가축 길들이기를 배우셨다면 이제 슬슬 이 용병 길들이기도 시전해야 됩니다. 솔직히 용병이라 해봐야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제가 레벨이 낮은 고블린까지만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 다른 몬스터를 내 것으로 길들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물이 필요했는데 이번에는 쇠로 만든 가시 그물인가 그게 있어야 돼요.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던지다 보면 확률적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집니다. 근데 용병을 길들이기까지는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해야 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혼자 전투를 치러야 해요. 솔직히 전투는 막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어요. 그냥 딱 8,000원짜리 갈비탕 정도 되는 맛이었는데 그래도 게임의 진행을 위해서는 수시로 몹들을 잡고 자원도 모으고 해줘야 했습니다. 몹들은 지역별로 여러 종류가 있었긴 한데 전투가 헤비하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고 다 모습과 공격력만 조금씩 다를 뿐 싸우는 방식은 비슷비슷했습니다. 그래도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에요. 강한 몹들을 잡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히 더 강한 장비들을 갖춰줘야 했기 때문에 장비를 맞춰가는 재미는 좀 있었던 것 같네요. 그리고 용병도 계속 한 번씩 죽기 때문에 여러 차례 용병을 갈아치워야 하기도 합니다. 그 외에도 이 게임의 메인 컨텐츠로는 기지 건설 기능이 있는데 어차피 기지도 앞서 말
말씀드렸던 퀘스트와 레벨링을 어느 정도 해줘야 더 많은 시설물들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냥 간단한 집이랑 침대 그리고 창고 정도만 지어주면서 이것도 차근차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. 근데 이 게임에서는 건물 안에만 지어지는 시설물, 예를 들면 뭐 침대라던가 보관함, 작업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치해주기 위해서는 집이 필요합니다. 근데 제일 초반에 지을 수 있는 집은 평수가 거의 원룸보다 좁은 수준이라 그 안에는 가구를 배치한다 해봐야 한두 개밖에 못 놔요. 그래서 더 놓고 싶으면 집을 아예 한 채 더 지어야 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좀 더 좋은 집을 해금시키게 되면 평수가 그래도 그전 집들보다는 넓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집 한 채 속 여러 시설물들을 배치할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맞다, 이 텔레포터도 있습니다. 이 텔레포터도 건설이 가능해서 아무리 먼 곳을 가더라도 이 텔레포터만 있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그건 좋았어요. 솔직히 이 게임을 하면서 조금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맵이 쓸데없이 넓고 몹들도 계속 선공격을 하다보니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좀 노가다였다는 점, 그리고 상호작용할 때 일일이 이름표를 클릭해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점도 좀 노가다였다는 점, 또 마지막으로 모든 제작 속도가 좀 느려서 답답할 수 있고 게임의 진행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이 좀 있었는데, 하여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노가다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게임 절대 못해요. 뭐 저야 그나마 어릴 때부터 인생 좌우명이 노페인 노게인이었기 때문에 인생은 노가다라는 마인드가 이 베이스로 좀 깔려있어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. 원래 뭘 하든 이 고생을 해야 얻는 법입니다. 심지어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때도 그전까지는 고통스럽지만 다 보고 나면 시원하고, 또 이빨을 닦는 건 굉장히 귀찮지만 다 닦고 나면 개운하고, 게임을 살 때 돈은 개아깝지만 막상 사고 나면 재밌게 즐길 수 있고, 또 여자를 꼬실 때도 그 과정은 굉장히 귀찮고 빡세지만 다 꼬시고 나면 좋듯이 이 우리 모든 인생에 노페인 노게인이 스며들어 있음을 저는 중학생 때부터 깨닫고 있었어요. 근데 아까 게임을 살 때 돈은 아깝지만 이 막상 사고 나면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요즘 게임들이 이상하게 나오는 걸 감안했을 때 사실 성립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. 하여튼 게임 자체는 이 8,500원짜리 게임치고 상당히 오래 즐길 수 있고 노가다를 통해 뿌듯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, 확실히 조금 올드한 게임 방식과 뭔가 다소 없어 보이는 전투 방식 때문에 저는 딱 8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임이었어요. 또 오늘은 처음으로 이 노가다 게임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? 솔직히 저는 이 포스 오브 네이처 1편보다는 훨씬 더 재밌어 보이는 포스 오브 네이처 2편 편을 들고 오고 싶었긴 했는데 그건 한글 지원 자체가 전혀 안 돼서 그냥 예전 버전인 1편으로 가져왔어요. 솔직히 2편이 한글이 됐다 하면 대대박일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. 그래도 제가 이런 게임을 홍보하다 보면 언젠가 한글 패치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에 이렇게 1편 먼저 올려봤어요. 추후 2편도 한글이 나오면 그것도 가져와 볼게요.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, 저는 내일부터 이틀간 저희 형부로 제 고향 서울에 방문할 예정이라 저는 이틀 있다가 돌아올게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면 좋겠고, 저는 다음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